오후 시장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L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오후 시장에는 좀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 6월달이나 시장이 크게 밀렸었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. 뭐 최근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가지고 테마성 종목들도 어느 정도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대형주 위주로 따져보자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차 같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크게 밀렸을 때처럼 모든 종목군들이 어렵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종목들만 좀 잘 선별을 하게 된다면 시장 대비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환율의 상승입니다.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환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.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완성차 기업 중에서 세 번째로 판매가 많이 됐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외형 성장, 그러니까 테마성, 뭐 내용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외형 성장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오후장에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완성차 기업들,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때에는 이제 이 현대차나 기아, 현대차나 기아보다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장에는 부품주에 대한 자동차 쪽에서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뭐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환율 상승 수혜 업종 그중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 말씀해 주셨습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? 예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신이라는 기업인데요. 올해 상반기에는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 부품사들보다 좀 좋았습니다. 반대로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죠.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했었던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작년 대비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자재 부담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실적이 잘 나온 것이죠. 판매 대수는 줄어들었지만 고가 정책을 펴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잘 나왔었던 부분인데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량 판매 대수가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차량이 실질적인 그 차량 판매 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내수 쪽보다는 수출도 수출까지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한데 전 이 화신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이 회사가 이제 현대나 기아의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상반기 2분기 때에도 중국을 제외하고 뭐 미국이나 인도나 이 화신이라는 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늘어난 상태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화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3분기와 4분기에는 이런 실적적인 성장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라든지 이 신재생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차량의 구조가 변경되면서 사업 부분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엔진이 없어지면서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제조했었던 부품사들은 좀 어려워지겠죠. 근데 이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매출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오후장에도 충분히 관심이 유효하다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동차 그리고 부품 쪽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 때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화신까지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L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